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사과 자를 때 처음으로 이런 현상은 처음 봤어요. 제가 사과 사고 오래 놔둬서 그랬는지, 이 살아있는, 이게 지금 뿌리겠죠? 뿌리가 나온 거예요. 사과 씨앗에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살아있는 생명을 여기도 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등분 했는데 그중에 죽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잘 심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하나는 부러뜨렸네요.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걸본 적도 없고, 다른 그릇 좀 가져와요. 뿌리가 난 사과 씨앗을 이 아이들이 살아났으니까, 물론 씨앗 상태도 죽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나려고 했던 거니까 어떻게 키워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얘는 홍옥은 아니지만 얘 품종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게 와준 게 감사할 뿐이죠. 살아있는 생명 살려낼게요. 세계. 얘는 더 많이 자란 것 같죠? 얘 지금 손상됐는지. 아이고, 잘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와우. 진짜. 얘는 아직 안난것 같고, 얘는 낫고. 하나는 사과 4등분 하면서 잘라져버린 뿌리네요. 이렇게 살아있고, 얘들이 이렇게 살려고 사과 안에서 뿌리가 나는 줄은 세상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미안하네요, 아이들한테. 아구야, 이렇게 튼튼하게 난 것들이 뿌리가 잘려버렸고, 얘네 아직 안 잘렸고, 얘도 다행히 안 잘렸네요. 얘도 안 잘렸어. 얘도 안 잘렸어요. 예. 일단 다시 중단하고 준비해서 심을게요. 내게 보내주신 이 사과 생명을 심어보겠습니다. 일단. 원예상토에 심는 거예요. 농업인을 위해서 국가가 관리한다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3년 동안 처음에는 원예상토가 아닌 뭐 분갈이 용토, 뭐 무슨 뭐더라? 여러 가지를 써봤어요. 근데 이래저래 해봐도 일단 쉬운 것은 간단하고 뭐잘 키우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원예상토를 제가 샀어요. 예를 들어서 큰 화분에는 그 50리터 하나가 모자랄 정도였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화초만 비싸게 많이 산게 아니라 이 원예상토, 화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뿌리가 났기 때문에 뿌리 방향을 밑으로 지금 심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보니까 뿌리가 막긴게 잘랐던데, 싹이었는지 뿌렸는지. 이렇게 하고 원예 상태로 다시 위에 덮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리고 키워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